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저희 휘영, 다원, 찬이 추측 인터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클레르. 찬이의 최근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는? 저 피치스. 땡, 틀렸어요. 자, 휘영 씨. 앞으로 좀 모드. 이거 좀 반칙인데? 방금 제가 말했던 거거든요. 정답입니다. SF9 휘영의 압구정 로데오 라는 노래가 뭐예요, 그거? 플레이리스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못 맞춰가지고 흑색에서 못 맞췄어. 그 노래 좋죠. 찬이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작품 속 대사는? 아 저 알아요.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땡. 그 예나 부끄러웠어요. 아, 이거? 그건 대사가 아니잖아. 아, 살인이에요. 둘다 땡! 바로 돈가스 하나 투척입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스카이캐슬에서. 맞아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잘 살려야 될까 고민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두 개는 안 되나요? 돈가스 두 개 투척. 찬이가 만약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을까? 벌레? 이따 숙소에서 봐요. 다음 거. 제일 편하게 사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편하게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개가 느린 거잖아요. 저는 배짱이. 배짱이. 둘 다 틀렸어요. 닮았어. 배짱이가 동물은 곤충이죠. 곤충. 곤충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배짱이. 오늘은 동물이 칩시다. 네네. 네, 오늘만큼은. 네, 찬이가 생각하는 SF9 레전드 무대는? 맘마미아? 내 스토리에서 봐요. 나 스토리 많이 보네. 질렀어 찬이 인트로. 땡. 아, 저는 팡파레라 생각합니다. 팡파레. 팡파레. 아, 뭔가 SF9의 시작을 알린 그죠. 노래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게 레전드라 생각해요. 휘영이가 형, 휘영이가 동생. 저는 개인적으로 동생인 게 너무 낫죠. 형일 때는 저는 화극상을 바로 일으킬 것 같아요. 좋아요. 정답입니다. 좀 뭔가 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본인은 이제 네. 발언권이 없어요. 본인에 관한 거는 발언권이 없고. 끝났네요. 아, 끝났습니다. 잘 들었어요. 제가 가볼게요. 네. 다원이 가장 좋아하는 셀카 포즈는? V. 아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V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약간 팬들이 좋아하셔서 제가 많이 연습을 하는 거고. 귀엽고 싶을 때. 어려지고 싶을 때. 네네. 저 22살 되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다원이 생각하는 SF9의 숨은 띵곡은? 근데 이 형은 자기 파트 많은 노래 좋아해. 팩트 팩트.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개인적으로 굿가이 앨범에 많이 있어요. 수록곡. 그거 맞으면 맞다 할게요. 진짜로 저 팬들한테 추천한 리스트가 있거든요. 굿가이 앨범 노래. 그거 우리 수록곡 활동했던 노래. 그거 맞아요. 그거 활동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널 꽉 쏜. 아 맞아. 널 꽉 쏜 손만큼. 오늘 약간 텐션 너무 좋아요. 네. 다원 최애 빙수. 이형 딸기 빙수. 딸기 빙수. 맞아요. 딸기 연유. 저희가 또 근데 우리 셋이서 한번 먹은 적이 있네요. 빙수 한번 먹은 적 있잖아요. 아 V앱 할 때? 아직 제 말 잘 들을 적에 두 분이. 그때도 안 들었어요. 제 휘하에 있을 시절. 아니, 시절에 그때는 항상 이 생각을 했지. 내가 나이 먹어도 저럴까? 이 생각을 했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원이 최근에 직접 산 물건은? 이불. 아, 저 최근에 옷을 좀 많이 샀어요. 옷이 너무 없어서 제가 옷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맨날 입고 다니는 게 트레이닝복이니까. 그래, 아니 근데 왜냐면 옛날에 연습생 때 다원이 형이 옷 되게 많이 샀었어. 제가 옷 많이 들었잖아요. 대신 다른 걸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그쵸, 저는 돈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찬이 5명 대 5살 찬이. 찬이 5명. 이 형 뭔가 5살 5명 찬이라고 하네. 5명 찬이지. 저도 5명 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5명 찬이는 제가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혼자서 제가 5명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근데 5살 찬이는 너무 애기니까 제가 어떻게. 가능해요? 얘들아 말 들어야지. 말 들어야지 하다가 제가 울 것 같아요. 오케이. 5명 찬이가 조금 저는 편할 것 같아요. 좋네요. 다원 추측 인터뷰 끝. 휘영 추측 인터뷰. 휘영이 제일 마지막으로 통화한 SF9 멤버는? 태양. 아니야 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찬이. 정답. 찬이 빨리 오라고. 그릴라이트. 아니 밥 먹자고. 밥 먹자고. 휘영이 직접 쓴 가사 중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와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넌 너무 비슷한 말이 많아서. 그거 아니야? 아니 뭘 것 같아? You never escape me, right? 너로 할게. 오케이.
휘영이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속 한 장면은? 아 그거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맞죠? 아니 근데 저 뭔지 알아요. 그 도자기 만드는 거. 아, 아. 여기서 TMI는 그 영화 내가 안 봤어. 아 이거 맞죠? 네, 뭐 그걸로 해도 돼요.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되게 열려있네요. 결말이. 아, 왜냐면 하나만 좋아하면 안 돼. 아 그쵸 그쵸. 휘영이 최근 인터넷에 검색해본 단어는? SF9? 맞습니다. 아, SF9 검색했구나. 오랜만에 검색했네 우리. 하루 종일 애교 부리는 다원 vs 아. 하루 종일 리액션 없는 다원. 하루 종일 리액션 없는 다원이죠. 근데 그게 아니야. 왜냐면 이 친구 내가 너무 또 정말 극혐이에요. 내가 조용히 있으면 신경 써. 아, 일단 말해보세요. 근데 찬이 정답. 정답. Correct. 휘영 추측 인터뷰 끝났습니다. 재밌네. 제가 좀 많이 맞췄죠. 찬이가 제일 많이 맞췄어요. 찬이가 제일 많이 맞췄죠. 제가 SF9 멤버들한테 굉장히 관심도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 네, 저희가 이렇게 말했길래 추측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렇게 재밌게 찍었으니까 인터뷰 영상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리클레르 9호로 많이 봐주시고 마리클레르 채널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